공포 라디오 이웃집 봉 씨의 기묘한 이야기. 비 오는 날의 손님. 오늘의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비 오는 날 어떤 이에게 우산을 빌려줬던 이야기. 할아버지는 과연 누구에게 우산을 빌려준 걸까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무섭진 않지만 신비로웠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나와 형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이며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시기는 7월 초, 한창 여름인데다가 장마까지 온 터라 정말 날씨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날은 예기치도 못하게 아침부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농사일도 못 나갈 지경이 되었기에 할아버지는 대낮부터 화로 옆에 앉아 비를 보면서 술을 홀짝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로 뭐 할 것도 없고 그저 술을 마시며 담배나 태울 뿐이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었지만 밥은 진작에 먹었고 저녁이 되려면 아직 시간도 꽤 남은 터였다. 상당히 무료한 탓에 자연스럽게 술이 당길 수밖에 없었지만 술병의 술도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에 사둔 술도 없었기에 이제 이걸 다 마시면 어쩔 수 없이 술을 사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어들어 나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는 시간을 안주 삼아서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술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미 얼굴은 벌겋게 술기운이 돌아서 잠시 누워볼까 싶던 무렵에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누가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러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뚝 그치고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뭔가 싶어 당황해하고 있자 잠시 있다가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귀찮은 나머지 안쪽 방에 있을 할머니를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잘 들리지가 않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보게 할멈 하고 불러봐도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잠도 못 자겠다 싶어서 할아버지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현관에 나섰습니다. 약간 비틀거리면서도 현관까지 나온 할아버지는 샌들을 신고 소리가 나는 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세게 문을 두드리면 다 부서지겠다 하고 문 너머 상대를 질책하며 단숨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전까지 그렇게 문을 세게 두드렸는데 정작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처마 밑에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듯이 문 앞이 흠뻑 젖어 있었다. 별 다른 일도 없었기에 할아버지는 문을 닫고 화로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누웠다. 그러자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다시 현관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밖으로 아예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처마 밑에 있던 젖은 흔적이 아까보다 훨씬 더 커진 듯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며 생각을 하다가
현관 앞에 있는 빨간 우산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처마 끝에 살짝 기대어 세워두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래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금 할아버지는 화로 곁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또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우산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귀찮다 싶으면서도 다시 한번 현관으로 나가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처마 끝에 기대두었던 우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앓는 소리를 내며 화로 곁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어디 있었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그저 방 안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아무래도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할머니에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누가 왔었냐는 할머니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대답했다. 무엇이 오긴 한 건지 문을 계속 두들겨서 현관 앞에 빨간 우산을 줘버렸지 뭐야. 할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그것은 내 우산이었는데 새로 사야겠구만 하고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며칠 뒤 장마가 그치고 맑은 날이 며칠 이어졌다. 산으로 일을 나갔던 할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발견했다. 큰 나뭇가지에 우산이 펼쳐진 채로 걸려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누가 우산을 저런 데다 놨나 하고 그냥 지나쳤지만 계속 걸어가는데 보이는 나무마다 그 우산이 달려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상하다 싶어 우산을 내려보니 비가 쏟아지던 그날 문 앞에 내놓았던 할머니의 빨간 우산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져갔던 놈이 우산을 돌려주러 온 건가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우산을 다시 나무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놈아, 이건 너한테 준 거야. 가져도 되니까 다시 가져가. 큰 소리로 외치고 다시 가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후에는 나무 위에 빨간 우산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뭐 다른 답례 같은 건 없었냐고 물어봤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고는 그런 건 없었지 뭐냐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래도 뭐 돌려주러 돌아온 건 참 기특하구나 하고 미소를 보이셨다.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좀 따뜻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는 날이면 영적인 감이 높아져서 기이한 존재들, 소위 욕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희미하게 느끼거나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일본의 만화 나츠메 우인장에서는 오늘의 이야기와 비슷한 소재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요괴인 어린 소녀가 비를 맞으며 놀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남자가 어린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이 되어 비를 피하게 보살펴주고 수건을 건네주며 남자는 버스를 타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어린 요괴는 수건을 간직하고 있다가 돌려주기 위해서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내 남자를 발견하고 수건을 건네며 고맙다는 인사를 걸어보지만 남자는 아이를 볼 수도 없었고 목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요괴 소녀는 비가 오는 날마다 그 정류장에 나가 남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까 하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남자는 할아버지가 되어 아픈 상태로 입원 중이었고 그 소식을 알게 된 어린 요괴 소녀는 남자가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갑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는 장면과 함께 어린 요괴가 남자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저 만화 에피소드 모두 사람과 요괴가 잠시나마 연결이 되는
어딘가 아련하지만 훈훈하기도 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